전선을 만들어 보자. 지금부터 전선을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 칸막이가 있는 수조, 찬물, 따뜻한 물. 가운데 칸막이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경계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밀도가 높은 찬물이 밀도가 낮은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찬물이 따뜻한 물의 아래쪽을 파고들어 따뜻한 물을 밀어 올리며 찬물과 더운 물의 경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